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브 디케이 특집 마지막 스타라이트 플랜저 버전 네. 2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뭐 이런저런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촬영을 늦게 시작을 했고 실제로 저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왜 피곤하냐면 아드레날린이랑 아드레날린을 다 쏟아냈어요. 왜냐면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환상적인 이펙터들을 벌써 앞에 다섯 개나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플랜저를 리뷰를 하게 됐는데 마지막까지 한번 힘을 네.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펙터 타임 진행하면서 처음 말씀드린 건데 네.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하면서 막 10점도 주고 막 형이 이제 형님께서 막 방송 중에 막 그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이건 너무 좋다고 막 이런 페달들이 몇 개 있는데 근데 그 와중에도 아직 형님께서 실제 구매하신 이펙터는 없단 말이에요. 네네네. 과연 형님은 어떤 페달을 구매하게 될까? 저는 너무 궁금해요. 가장 확률적으로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서브 디케이라는 브랜드를 다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도 막 다 사고 싶어 하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수준이 달라요. 뭐냐면 그 전에 사겠다고 했던 이펙터들은 실제로 제가 보드 위에 올려서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브랜드들이고 딜레이라든지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사람이 욕심이 있잖아요. 있어도 하나 더 쓰고 싶고 하나 더 올리고 싶고 모양 보고 예뻐서 사고 그랬었다면 이 서브 디케이 이펙터들은 정말 뭔가 저한테 울림을 크게 줬고 얘네를 무대에서 이렇게 다룬다면 너무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진짜로 만약에 이펙터를 산다면 서브 디케이 거를 구입할 것 같아요. 언제 과연 실 구매로 연결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돈이 없습니다. 형님이 선택할 그 브랜드. 빈티지한 플랜저, 현대적인 설계 및 다양한 활용성. 6개의 미세한 LFO 쉐입과 컨트롤. 개량된 내부 디자인으로 스타라이트 플랜저는 새로운 사운드를 즐기는 연주자와 전통적인 빈티지 플랜저를 사랑하는 연주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전통적인 모듈레이션 좋아하는 사람들과 나는 완전 색다른 거 좋아하는데 두 사람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트라이앵글과 사인 곡선은 제트기 수입 사운드부터 코러스 비브라토에 이르기까지 고전적인 톤을 제공을 하고요. 더불어 다양한 플랜지 곡선을 혼합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무작위로 설정한 톤에서도 만족도를 느낄 수 있을 만큼 환상적인 네. 무작위 이렇게 밑밥 깔면은 제가 이렇게 보통은 이게 의심하는데 이 친구는 사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많은 컨트롤이 연주자의 상식을 넘어선다고 하네요. 매뉴얼 노브는 플랜저의 수입을 매우 낮게 조정할 수 있으며 리젠 노브는 모든 오실레이션을 컨트롤합니다. 네. 미묘한 사운드에서 대담하고 강력한 사운드까지 연출이 가능하며 따뜻하고 투명하며 해상도 높은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헤드룸과 다이나믹이 극적으로 개선되었으며 기존의 모델과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이펙터라고 네. 하네요. 컨트롤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하고요.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합니다. 매뉴얼, 플랜저의 수입을 조절을 하고요. 뎁스, 플랜저의 사운드의 깊이를 조절합니다. 리젠, 플랜저 사운드의 오실레이션을 컨트롤합니다. 스피드, 플랜저 사운드의 스피드를 조절을 하고요. 네. 쉐입, 6개의 미세한 LFO 쉐입을 제공을 합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이게 로터리 방식. 이렇게 여기서부터 1번이네요. 이렇게 네. 돌아가는 거네요. 6개 모드 중 첫 번째 모드를 거두절미하고 들어보죠. 네, 사운드를. 네, 클린 사운드부터. 와. 와. 두 번째 트라이앵글. 이 반칙이지. 그쵸. 이 정도면 코러스와
비브라토를 섞어놓은 듯한. 여러분 저희가 지금 오늘 기분이 좋아서 절대 오버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아 미쳤네. 아 이런 게 난다고? 이건 솔로 할 때겠다. 블렌저 특유의 제트기 사운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다양한 활용도를 갖춘 이펙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단순히 플랜저뿐만 아니라 코러스, 비브라토의 이 따뜻하고 풍성하고 해상도 높은 사운드를 듣고 있으니까 역시나 매력적인 이펙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은총 씨께서 스타라이트 플랜저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SUBDK 갖고 싶은 브랜드입니다. 은총 씨 먼저 한 줄평. 네. 네, 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알수 없는 브랜드 SUBDK 스타라이트. 이게 광고회사 다니세요? 알 수 없다니 어떤 얘기일까요? 아, 그러니까 뭐좀 알았다 싶으면 또뭐 이게,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감을 가지고 뭔가를 봤는데 보통 사람들이 기대를 하면 실망을 하는 경우가 더 많거나 아니면 기대를 했으니까 그 정도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더 크게 오지 않는데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것도 있는데 갑자기 내가 생각도 못한 기대가 근데 좋은 게 있어 버리니까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했는데 또 새로운 게 나오고 와 이게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거창하게 이렇게 드릴게요. 락앤롤 네버다이.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 이번에 지산 밸리락 페스티벌이 개최가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오늘. 올해 개최가 안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개최를 하는 곳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락 음악이 인기가 많이 시들었다. 관객 수가 많이 줄었다.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홍대 클럽들도 많이 없어졌고, 거의 다 없어졌죠. 음악 자체가 이락 음악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오면서 큰 맥락은 계속 유지했잖아요. 그게 요즘 사람들이 듣기에는 좀 올드했다라고 느껴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이펙터들, 악기계가 반격에 나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사운드에, 이 정도의 독창성을 가진 기타 사운드라면 다시 마음을 훔쳐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락앤롤 네버다이라고 네. 했습니다. 점수 한번. 네. 하나, 둘, 셋. 9.0, 9.0. 예,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페이저가 더 좋았어요. 네. 그리고 매력 있는 이펙터지만, 그 페이저 사운드 저는 잊을 수 없어요. 아, 페이지의 꽃이요. 뭐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서브디케를 이번에 알게 되면서 또 저희가 정말 좋은 브랜드를 소개시켜 드린 게 아닌가 해서 오늘은 좀 정말 약간 뿌듯하죠? 예, 약간 좀 직업 소명감과 사명감이 동시에 온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이펙터들을 물론 사장님과 같이 진행을 한 거지만, 은총 씨께서 계속 그 유튜브를 들여다보고 하면서 셀렉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더 그런 느낌을 갖지 않았나. 그리고 저는 감히 얘기 드리지만, 판매가 얼마나 될지 중요하지 않고 잘하신 것 같아요. 메리스도 그렇고 서티케이도 그렇고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이펙터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온다는 거는 저희 같은 이펙터 덕후들한테는 행복한 일이겠죠. 밥줄도 안 끊기고.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